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,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. 아빠의 삶은 정말 힘든 것 같아. 아, 또 애들이 또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? 아, 아니 자판기잖아. 응? 여기서 애들 줄 음료수를 좀 사가야겠다. 헤? 오, 코카콜라 랜덤으로 나오네. 와, 오, 많이 사가자, 많이 사가자. 애들 또 좋아할 거야, 많이 사가면. 됐다. 에헴. 아빠 왔다. 여 왔어? 어, 왔어 왔어. 오늘도 왔어 왔어. 아, 오늘 부장님한테 많이 까였어 여보. 그럴 수도 있지. 아버지. 어, 딸. 아버지. 내가 또 딸을 위해서 내가 또 콜라 사왔지. 맛있는 거. 오. 아들 아들 아들. 어, 아빠.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또 아들을 위해서 씨앗을 사왔어. 우와,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. 어, 내가 또 차별하는 거 알잖아 딸하고 아들하고. 딸, 어, 딸은 음료 다 먹고. 자, 맛있는 거 다 먹어. 자, 아들은 벽돌 먹어. 우와, 아빠 씨앗 정말 정말 고마워요. 아, 어, 오늘 피곤해가지고 오늘 올라가서 쉴 테니까 애들 잘 놀고 있어. 나 너 샤워 좀 해야겠어. 여보, 아빠 없어? 아, 맞다 맞다. 여보한테 또 돈을 갖고 왔지. 오늘 그날이잖아, 빨리 줘. 어, 월급 날이라서 또 나 돈 들고 왔지. 이거 빼기나 하나 사. 왜 엄마는 오늘만 반겨 맨날? 돈 들고 와야 반겨 왜? 당연한 거 아니야, 숙명이야. 아비의 숙명이야. 엄마는 우리랑도 잘 안 놀아주면서. 왜요? 아, 일단 나 먼저 올라가 쉰다 여보. 땡. 알았어. 잘 가. 아, 오늘 쉬고 자야겠네. 아. 헐헐헐라 오빠 이거 봐라, 아빠가 준 거다. 마셔야지. 맛있겠다. 나도 마셔야지. 어디 한번 귀여워. 나도 마셔. 너 이거랑 바꿀래? 오빠는 벽돌이나 먹어. 아니, 씨앗, 야 이거 씨앗 먹으면 배에서 해바라기가 자란대. 해바라기? 싫어. 다 못 먹지. 요만한 것. 만 원, 10만 원, 20만 원, 이 자식 20만 원밖에 안 벌어왔어? 아, 개 짜증나는데? 야, 요리 봄수. 네?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나 음료수 마셔야 돼. 안 돼, 안 돼.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가서 쳐 자. 어, 알았어. 엄마 쳐 잘하니? 엄마도 쳐 주무세요. 네. 안녕히 주무세요. 그래, 올라가서 자. 머리맡에다 씨앗 심어야지. 얘들아 제대로 누워야지. 네. 해. 그래. 맛있는 거 요루도 그만 먹고 잘 눕고. 잘 잤어요. 네, 코 자자. 엄마 꿈꿔야 돼. 아, 뭐야. 네, 코 자, 눈 감고. 그래 얘들아 좀만 먹고 눈 감고. 알았지? 내일 학교 가야지. 네. 그래 잘 자. 엄마 간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 갔다. 나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. 나 이번에 뭐 마시지? 요루야. 네? 이거랑 바꾸자. 싫어. 이거 두 개 다 줄게. 씨앗이랑 블럭이랑 이거 두 개 다 줄게. 오빠 가져. 이거 내 거야. 어, 요루야. 아까 엄마가 20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. 응. 네가 80만 원 빼돌린 거 내가 알아. 나랑 바꾸자. 어, 엄마. 엄마. 아니야, 아니야. 오빠 뭐 먹을래? 뭐 먹을래? 나 다. 다? 어. 근데 나도 먹어야 돼. 엄마. 아니야, 오빠. 다. 야랑. 다. 빨리 내놔. 빨리. 빨리 갖고. 아.
착하니까 씨앗이랑 돌은 줄게. 다 먹어야지. 오빠 그래도 내 거 남기고 먹어야 돼. 내 거 남겨야 돼. 알았어. 나 먼저 산다. 맛있지. 다음 떡볶이 먹고 싶지. 다 먹었다. 이제 자야지. 음료수 맛있다. 여기 자판기 세상이잖아. 야, 음료수들이 비가 내려요.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.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나를. 이 음료수 세상에서 평생 살고 싶다. 음료수가 완전 빨라. 와, 음료수 계속 내리잖아. 음료수가 넘친다. 이거 먹어야지. 음료수 세상. 아차! 오줌 쌌잖아. 안 돼. 오줌 쌌잖아. 아니, 어제 음료수 너무 많이 먹고 잤나 봐. 오빠 무슨 일이야? 오빠 우주 센 거야? 오줌 쌌지요. 오줌 쌌지요. 오줌 쌌지래요. 오줌 쌌지래요. 이거 엄마 아빠 가면 큰일 나겠는 걸? 아니야. 여보! 출근해야지. 벌써 아침이야? 돈도 짓거리만큼 벌어오는 게. 빨리 있나? 가야지. 일어나 빨리. 애들 좀 깨우고 그래. 애들 데려다 줘야지 학교. 그럼 빨리 갔다 와. 밥은 됐고. 밥? 뭔 밥이야? 왜? 밥, 어제 돈 벌어줬잖아. 왜 밥 안 해줘? 20만원밖에 안 줬잖아. 그런가? 그거는 핸드백 하나도 못 사, 여보. 여보, 일단 애들방 가서 애들 좀 깨우자. 나 혼자 깨우기 벅차. 일어나. 애들아! 학교 가야지, 애들아. 뭐야? 엄마, 아빠! 오빠가 오줌 싼거 있죠? 아니야! 뭐야? 여보! 누가 샀어? 누가 산 거야? 난 본 적 없다. 야, 너 뭐야? 곰수야! 너 네. 이제 9살이야, 9살! 뭐야, 우리 딸도 안 사는데, 7살도 안 짜는데 왜 샀어? 왜 산 거야? 아빠가 이렇게 낳았잖아. 야, 그러니까 너를 기저귀로 뭐 내가, 안 채울 수가 없어? 넌 한 10살까지 기저귀 차. 10살까지 기저귀 차, 알았어? 네. 여보,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어떡해. 자기가 빨래 해. 여보가 빨리 기저귀 채워. 안 돼, 자기가 해. 아, 이럴 수가. 야, 봄수야. 네? 네? 이거 오줌 음료수야. 먹어. 네, 이렇게 해서 네. 아니요. 뭐야 이게? 돌았다. 이거야 이거. 역시 어른들의 인생이랑 이런 게 아닐까?